악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복 있는 사람의 점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거나 심지어는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버스를 탈 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람을 이름을 적고 이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점검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 정의를 나타내는 게 1편과 23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겁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출발하고 어떻게 진행하며 어떻게 결론 내는가? 10편, 23편은 결론이고 마지막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불만이 있거나 의심이 들거나 그런 사람은 늘 두리번거리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엉뚱한데 돈 갖다 버리고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악인과 그러면은 선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판단하는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판단하고 일어나고 진행하고 마지막까지 그 흥망성쇠 구약 성경의 흐름을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더라 혹은 착실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시대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결정합니다. 7살, 8살짜리가 왕이 되었는데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혹은 지 애비처럼 악하게 행하였더라. 아니 애들이 뭘 어떻게 해서 정치를 얼마나 잘해서 잘했다 못했다 평가합니까? 그 평생을. 오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서 나오는 도둑이고 사기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안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사기당하고 쫓아가고 악인이나 죄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수로 나오는데 악인들의 꾀를 잃어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오죠. 오긴 들이라고 나오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은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하라는 거죠. 순간순간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여기가 좋다 이러면 그쪽으로 가고 이게 최고다 이러면 그걸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바람에 나는 티끌과도 같이 바람에 나는 티끌과도 같이 그랬어요. 바람에 나는 티끌이 무게가 없거든요. 두 가지가 비유가 됩니다. 바람에 나는 티끌처럼 평생을 살아가느냐 이리저리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성부, 영신, 뭐 원단 메시지에도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 세상 사람들이 알기 힘든 부분, 오만한 자의 자리는 착각이죠.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의 길은 창세기 6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행 따라, 쾌락 따라,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따먹으라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에 이야기하고, 따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유혹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게 악인의 꾀이고 죄인의 길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이고, 순간순간 그렇게 속다가 평생을 보냈다 보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형통하는 사람의 비결,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도둑놈이 아예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하고, 사기꾼이 나한테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어떤 환난과 문제와 영적인 재앙이 닥쳤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낙망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딱 답은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게 비결이고 방책이에요. 시편 1편에서 처방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참된 행복과 성공의 비법. 물이 흐르는 시냇가에 나무를 심고 햇빛을 잘 쬐이면 당연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않죠. 옛날 시골에서 버들피리를 만드는 그 버드나무는요, 잘라가지고 껍질을 살짝 건드리면 빽 돌아갑니다. 쏙 빠져요. 물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그렇게 늘 나뭇가지를 잘라도 물이 많아요. 주야로 말씀을 잊지 않고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주야로 어린 양의 피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는 지금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세상의 화려한 불빛을 따라가고 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다는 거죠.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기와 같이 살 것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것이냐? 그거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 따라 살 것인가? 말씀을 외면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당연한 축복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원래 내 것인데, 신분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분을 놓치니까 권세가 빼앗겼는지 사기당했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포기하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인데, 어떤 문제가 와도, 영적 문제가 와도 포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늘 품고 기도해야죠.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와 함께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잊지 않는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씀이 없는 인간은 시체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유행의 바람 불고 쾌락의 물결이 흔들리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악인의 삶이다. 악인들의 삶은 그렇다. 숨어 여기에 들어의 삶이다. 들이라고 그랬죠. 복수 표현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시편 1편이 시작이라면 출발이라면 진행이라면 시편 23편은 진행과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먼저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늘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냐. 그 말 아니잖아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원수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노래를 만들 때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만들어냈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늘 걸어다닐 때.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아버지시니 안 그러고 나의 친구시니 안 그러고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어 너는 왕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너는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으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런데 기름을 붓고 나서 왕이 되었냐? 아니면 왕궁으로 갔냐? 아니요. 계속 양치고 있었어요. 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떡 싸들고 심부름 갔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고 멋있게 하고 나서 대우를 받았냐? 아니요. 시편 23편에서 결론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신분, 꿈을 환경과 조건이 뭐 잘 안 맞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버린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자 생활을 할 때, 목동일 때 곰이나 사자가 자기가 키우는 양을 물으러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때려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심지어는 사자의 입을 찢고 다시 그 양을 끄집어냈다고 그랬어요. 그걸 골리앗 앞에 싸움하러 가기 전에 사울 왕에게 당당하게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목동할 때도 그렇게 지켜주셨는데 저 하나님도 모르는 무식한 골리앗 저놈이야 내가 때려잡겠습니다. 하도 당당하니까 사울왕이 야 너는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렇게 건강하고 체구도 크고 막 장군인데 그렇게 걱정하다가 아 좋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테니까 가봐라 그럴 정도로 다윗이 당당했거든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단 메시지에도 계속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빈 곳을 발견해라.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인걸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응원을 해줍니다. 엄청난 빈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면 다윗의 결론처럼 일단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은 필요 없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좀 부족하고. 그러면 부족한 것 때문에 뭔가를 또 하겠죠. 뭔가 부족하니까 이것 좀 해보자, 이러고.
뭔가 부족하니까 저것도 해보자.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래, 교회도 다니고 무당한테도 찾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면 충분히 그 꿀을 먹고 우리는 영양가를 섭취하고 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틀을 만들어내고 먹음직한 젖도 만들어내고 더 이상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월 좋을 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덤빌 때에도 하나님은 그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수, 마귀, 사탄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덤벼온다고 해서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내 목자거든. 우리를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잘못되면 길을 막기도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와 말씀을 외면한 자의 결론은 이제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가볍게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정말 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창세기 3장에서처럼 아니야, 괜찮아, 따먹어. 그거 먹는다고 뭐. 뭐, 그까짓거 가지고. 에이, 그 정도는 뭐. 대충 이렇게 지내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증명서죠. 세상에 수많은 위인과 영웅과 재벌들이 죽어갔습니다.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죽었거든요. 어느 재벌이, 어느 왕이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성경 외에는요.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삶의 비결은 뭐냐? 무너지지 않는 삶의 비결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아,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그렇게 합니다. 행복의 요원을 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올 한 해에도 하루 24시간 1440분 홈리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주어질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에는 우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한 번쯤 포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늘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그 영적인 응답을 포럼하는 그런 2021년 12월 31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